제가 저희 치과에서도 많이 쓰는 약품인데요. 네. 서서히 세균을 줄여주면서 서서히 유리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거의 몇십 년 동안 입증되어 있는 약제예요. 아.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연세 굿데이 치과의 구강외과 전문의이신 최세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진료 경력이 벌써 17년 차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치과 의사 된 지 17년 됐고, 아, 개업한 지는 네.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 굉장히 이름이 좋아요. 아, 네.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작부터 너무 좋아요. 자,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피나는 잇몸입니다. 아, 그쵸. 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병원 오실 텐데.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많은 분들이 뭐, 영상 보시는 분들 거의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양치질 하다 보면은. 그렇죠. 어떨 때는 안 나다가도 어떨 때는 피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가 걱정이 좀 되고 네. 뭐 염증이 생겼는지 뭐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잇몸에 피가 나는 거는 뭐 상처가 생겨서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구강내에 질병이 생겨서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가장 흔한 거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잇몸출혈이죠. 그 잇몸에 왜 피가 나냐? 치아랑 잇몸을 연결하는 부위에는 세균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떠한 이유로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되면은 네. 잇몸이 붓게 되고 네. 말초혈관이 증식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말초혈관들이 많이 증식하면 약하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게 되죠. 말초혈관이 증식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염증이 생겨서? 염증 생기면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몸에서 방어하려고 혈관들이 막 증식되고 백혈구들이 투입되잖아요. 네. 그래서 탱탱 부어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 잇몸 염증? 네, 치은염이라고 치은염. 학술적인 용어로는 치은염이라고 부르고 뭐 잇몸염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만약에 더 진행되면은 네. 세균이 잇몸을 지나서 밑에 뼈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뼈도 녹게 되고 뼈가 녹으면 이제 치아 뿌리 못 잡아주니까 치아가 네. 흔들리게 되고 네. 그걸 저희는 치주염, 치아 주위 조직 염증, 치주염이라는 학술적인 용어로 부르는데 시청자분들은 주로 풍치. 아, 그게 풍치죠. 바람 들 때 막 흔들린다 그래서 풍치라고 많이 알고 있죠. 아, 밑에까지 염증이 들어가면 풍치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돌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 피가 났어요. 그럼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며칠 두고 봐도 되는 건가? 저절로 멈추면 괜찮은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피가 네. 나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 어쩌다 내가 한번 피났다 그러면 네. 상처가 났거나 네. 일시적으로 음식물이 껴서 피가 나는 것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양치질을 48시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틀에 한 번이요? 네, 그렇죠. 이틀에 한 번만 해도 네. 우리 몸에서 세균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48시간까지는 여유 기간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 양치질 할 때마다 모든 부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니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은 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음식물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꼈는데 내가 그 부위가 양치질을 한 데 이제 이틀이 지나가면 젊고 건강한 사람, 잇몸도 건강했던 사람도 피가 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양치질을 잘 해보는 거죠. 아, 일단은. 그런데도, 바로 병원 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고. 그런데도 해결이 네. 안 되면 네. 이제 치과에 오시는 게 좋겠죠. 오셔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결국 풍치까지 생겨가지고 만약에 잇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은 그러면 임플란트 같은 시술 같은 거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잇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임플란트 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이빨이 부러져서 한다. 네. 그런데 잇몸이 건강하잖아요. 네. 임플란트 할 때 정말 쉬워요.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할 때도 집안이 탄탄하면 건물 세우는데 쉽겠지만 집안이 뭐 해안가라든지 그러면 매립 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잇몸이 많이 파괴돼서 오게 되면 네. 그럼 저희가 뭐 물론 무턱대고 이빨 뽑지는 않아요. 네. 먼저 잇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잇몸 치료를 하기도 하고 네. 많이 파괴되어 있으면 엔도게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료 같은 걸로 잇몸을 네. 재생시키는 수식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뼈가 너무 많이 파괴됐다 그러면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네. 그 파괴된 부분들을 메꿔주는 뼈이식이라는 걸 먼저 하고 아, 뼈이식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뼈에다가 인공 뿌린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뼈가 좋은 데다 심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뼈 이식하니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더 들고 어울리고. 통증도 더 심하고. 사실 잇몸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피가 나는 거 자체는 이제 구강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세균이 많다. 나 좀 도와달라. 그 SOS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 세균이 많다. 맞죠. 이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세균을 좀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세균만 네. 없애면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뭐 제가 약간 환자분들한테 우스갯소리요. 그럼 세균을 어떻게 없애는데요? 물만 드시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세균이 없을 거예요. 그럴 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예. 먹으면 세균들이 같이 이제 증식을 하고 끼면서. 그렇죠. 네. 세균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음식물을 끼게 되면서 잇몸이 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균이 더 깊이 잇몸이 띵띵 부으니까 파고 들어가요. 근데 잇몸은 더 부으니까 우리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리게 되죠. 아픈 건지 안 하잖아요. 안 건드리죠. 아프고 피 나니까 무서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청소가 안 되니까 음식물이 더 끼니까 세균은 더 들어가고 아이고. 더 붓고 이렇게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도 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네. 나도 네. 일단 양치질을 해서 네. 세균을 없앤다는 거는 세균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네. 뭐 껴있는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는 게 결국 세균을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피가 나더라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진짜 아플수록 더 열심히 문질러 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육 땡긴다고 놔두면 안 되고 더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계속 피가 나더라도 양치질 열심히 해서 이물질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되면은 결국 몸에서 자정작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치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게 너무 아프니까 양치질 그렇죠. 하려면. 네. 좀 세균을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이제 치과를 오셔야지 제일 좋겠지만 네, 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치과에서도 많이 쓰는 약품인데요. 네.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아세요. 헥사메딘이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는 처방 없이도 약국 같은 데서 한 몇천 원? 요새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물가가 올라서 한 만 원 네. 정도 하는데 그거는 주로 치과에서 어떨 때 쓰냐? 매복치아나 사랑니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수술하고 소독할 때 쓰는 약제예요. 아, 이게요? 네. 클로로헥시딘.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치과에서 일회성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비치하고 조금씩 잘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좀 약간 논문으로 검증된 그런 네. 이거는 되게 오래된 치과에서 정말 오랫동안 입증된 네. 약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냥 씻어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각을 하고 나면 치아랑 잇몸 조직들 중에 잘 부착돼 있어서 서서히 세균을 줄여주면서 서서히 유리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거의 몇십 년 동안 입증이 돼 있는 약제예요. 아, 이거 치과에서 많이 쓰는 약제시구나. 이거 없는 치과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약국에서는 다 의약 외품으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비싸지 않죠.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양치질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좀 더 세균을 빨리 없앨 수 그렇죠. 있겠네요. 피날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사러 약국 가실 것 같은데 사오면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그렇죠. 이게 물론 거기 설명서에 다 적혀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치과에서는 이걸 거의 원액을 사용해요. 이제 일회성으로 소독을 세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는 않고 희석을 좀 해야 되는데. 희석. 네. 희석할 때. 그 보통 이제 가그렉을 사면 뚜껑이 있거든요. 네, 뚜껑. 뚜껑 열어보면 눈금이 있어요. 네, 눈금. 보통 반 정도 채우면 한 10ml 돼요. 네, 네, 네. 그거를 물 한 컵에다가 수돗물 상관없어요. 네. 수돗물에 넣어서 이게 섞은 다음에 네. 입안에 넣고 30초 정도 우물우물 가글하다가 뱉으면 되고 국소적으로 좀 피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음식물이 잘 껴서 또 네. 임플란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잇몸이 약하고 음식물이 네. 잘 끼거든요. 네. 그런 부위에는 칫솔이나 치간 칫솔, 치아 사이를 닦는 칫솔에다가 그 용액을 묻혀가지고 양치질을 한 번 더 해주면은 되게 부분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묻혀서 닦을 때는 원액으로? 원액으로 하셔도 되고 희석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정말 네. 거기를 내가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싶다 그러면 원액으로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그렇죠. 요것도 한번 저도 한번 뭐 약국 가서 해봐야겠어요.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 조금 주의할 사항. 네, 주의할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함부로 네. 막 사용하다가 부작용 생기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면 많이
처방을 해드려요. 네. 그냥 이거 좀 쓰시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좋다고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 오래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이 클로헥시드는 그냥 일반 가격제라는 게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든지 간에 이제 너무 억제하는 능력이 좋은 거 오래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쓰면은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그렇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상 세균이 없어지면 착색을 일으키는 세균이 늘어나요. 그럼 착색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입맛에 미각 변화도 생길 수 있고 또 치석도 조금 더 낄 수 있고 오히려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능력이 좋은 가글이니까 적절하게 선을 치고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심할 때만 쓰고 바로 빠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2주 이상 쓰는 걸 별로 권하진 않아요. 2주 이상은 안 된다? 네, 네. 2주 정도 잘 써서 가라앉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안 가라앉았다 그러면 그 클로르헥시드 쓰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네,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네, 아이고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너무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잇몸에서 피나고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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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